첫 번째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누구세요? 예, 대전에 사는 신정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신정이요. 신정희님.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예, 또 한번 통화했어요. 아, 언제요? 타방송에서. 아,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전화. 근데 어떻게 제 이렇게 여기서 방송하는 거 어떻게 아셨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점점 알려지도록. 팬이잖아요. 아, 그래요. 옆에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예, 좋은 방송국에 와서 하게 됐다고. 그럼요. 팬이 예. 따라다니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희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이요. 아, 그래요. 그러고 주식 경영은? 얼마 안 됐어요. 저하고 몇 달 전에 통화했나요? 한 3개월 전요? 3개월 전이요? 어떻게 근데 도움이 좀 되셨었어요? 그럼요. 어우, 그러면 된 거예요. 할만하죠. 손가락 잠깐 그럼요. 운동하고 그죠? 제가 삼성 출판사 했는데 그걸 그때 팔았기 일을 다행이지. 그죠? 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죠. 네. 그거 보세요. 가끔 이만장도 쓸모가 있다니까요. 그럼요. 개똥도 안 좋아할 수가 예, 있나요? 가끔 쓸모가 있듯이. 그럼요. 아유, 또 뭐가 그럼이야? 그럼 제가 개똥인가? 그래. 좋아요. 좋아요. 일단 용원행 그럼 포트가 어떻게 바뀌셨나요? 네, 호남석유가요. 네, 호남석유가요. 24만 8천 원에 네. 20%. 20%요? 예, 네. 또요? 오택이 7,500원에 30%요. 또요? 바이오스페이스가 6,640원인가 얼마에 10%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세 종목이에요? 네네. 예. 이제 가장 궁금한 애는 어떤 애? 아휴, 저기... 호남석유는 어차피 그리고 오택 좀 봐줘보셔봐요. 아, 오택 좀 봐줘보셔봐요? 예, 알겠어요. 네, 여기서 더 들어가도 되나. 그래요? 오택만 어떻게 좀 잘 봐셔보시면 될까요? 그럼요. 감사드려요. 아이고, 그래요. 오택. 오택. 네. 어떤 회사인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 거기 뭐 에어컨 저기고 뭐 장애... 그 장애인 차량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 좋게 네. 나오고 뭐... 네. 근데 사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적도 좋고 여름이 돼서 이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정책적으로도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요? 네. 아, 그래요. 오택, 뭐 에어컨 만들고 막, 그죠? 네. 아, 이게 뭘까, 그죠? 어제 금요일 날 뻥 뜨더라고요. 뻥 뜨셔서 설마 사신 건 아니죠? 아니죠. 아, 그럼 언제 사셨어요? 며칠 됐어요. 며칠 금요일날 샀나 내가. 금요일날 그래요? 금요일날 사가지고 어제 또 7만 7,400 얼마에 또 조금 했어요? 샀다가 아, 좀 팔았어요. 그래요? 또 좋아요. 잘하셨어요. 오택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 맞아요. 여름에 지금 저 오늘 덥다 그랬는데 그죠? 예. 네. 오택이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캐리어 에어컨을 지금 예, 인수한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캐리어 에어컨에서 에어컨하고 냉장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 오택이라는 회사가 캐리어 그 유명한 에어컨을 인수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물론 전기 쓰지 마라 그러는데 에어컨 필수죠. 그럼요. 필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여름에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회사 네. 실적이 왜 좋아, 요번에 왜 좋아진다라고 한지 아십니까, 혹시? 그걸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 캐리어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걸 인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적이 올해부터 작년인가 올해부터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지. 그러고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오택. 아까 뭐 관련 있다 그랬죠? 뭐에 관련 네. 있다고요? 장애인 복지 그거를 에이, 장애인 복지 예. 예. 장애인 복지하고 이게 왜 관련 있을까요? 장애인 차량인가? 그것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장애인 택시 같은 거 아시죠? 막 네, 이렇게 네. 다니죠. 예. 근데 장애인 택시 보면 막 윙윙윙 뭐 이렇게 하죠. 예예. 예. 저거 어디서 만들까 궁금하셨죠? 거기서 만든다고 하죠. 왜 오택에서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 앰뷸런스들 보면은 앰뷸런스 중에 앰뷸런스 이렇게 네모난 앰뷸런스들이 있죠. 좀 큰 거, 예. 좀 더 커 보이는 앰뷸런스 이렇게 네모난 거, 무슨 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예예. 그 앰뷸런스도 오택이 만들어요. 그래요? 몰랐죠?
몰랐어요. 예, 특수 차량.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거 특수 차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전에부터 쭉 그것만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캐리어 에어컨 냉장차 이쪽이 합해진 실적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다 이것 때문에 요즘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갈수록 이게 좋겠네요. 갈수록 좋겠냐고요? 네.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저는 물론 테마주 이런 쪽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조성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로 해서 깨지는 신문이 더 많으니까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능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특히나 새누리당 쪽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회자 되시는 분이 이 장애인 복지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곧 대선 주자가 싫든 좋든 확정이 돼야겠죠. 글쎄, 그러겠죠. 이제 곧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올해 그게... 예, 선거 있는데. 예. 예. 그럼 이제 곧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고 하면은 그런 쪽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안 될 수는 없어요. 그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반장님 그 테마주보다 나는 실적으로 가고 싶었는데 또 엮였기 때문에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빠졌다가 막 이럴까 봐. 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잠깐 한번 실적을 한번 우리 볼. 네, 네. 예, 그래요. 실적 한번 봐요. 지금 이게 오택의 실적이에요. 예. 예, 오택의 실적인데 작년에 1사분기에 한 115억 나왔어요. 예. 올해 2사분기에 작년 2사분기에 250억? 분기별로 다시요. 분기별로 한 110억, 140억, 110억, 230억, 140억 올 1사분기. 그죠? 보이세요? 예, 예. 예. 대략 한 100억 중반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보면은 4억, 6억, 3억이에요. 이거 실적 좋아요? 영업이익이 저인가? 예, 우리가 OP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 솔직해서 OP 마진이 아직 그렇게까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예, 그것만 좀 좋아지면. 예,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가능성.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적자는 아니죠. 예. 그러면 캐리어 에어컨이 아까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한데 에어컨이 돌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 예, 에어컨이 돌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적이 어떻겠어요?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굳이 오택이라는 걸 막 밑으로 팔 필요가 있을까요? 반장님만 믿으려고요. 절 믿으려고요? 네. 꼭 어려운 건 이럴 때 나 시키더라.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요 이야기로 하고 잘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7천 얼마? 아 6,500원이요. 7,500원이면 여기거든요. 네. 여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택이 쭉 여기 보세요. 240일선 타고 올라가고 241선 올라타고 계속 올라타고 가죠? 예. 가죠? 예. 근데 여기서 어때요? 이거 깼어요? 안 깼어요? 보이세요? 깬 건가? 안 깼어요? 아, 여기! 요거 깼어요? 안 깼어요? 깼죠? 깼네요? 깼죠? 예. 그러고 요번에 올라오는데 어때요? 여기서 지금 저항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현재는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걸 뚫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얘가 이게 240일선이라는 거예요. 240일선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 드렸죠,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 설명선인가? 240일선이 얼마 동안의 기간이에요? 저기요. 1년이요. 아이, 그렇지. 아유, 눈도 좋으셔. 내가 이러는 거 보셨구나. 1년. 맞아요. 그래서 240일선을 깨면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요. 예. 240일선을 깨고 회복을 못 하면 그거는 240일선을 깰 때 비극의 시작이다 이래요. 그런데 240일선을 깼는데 저항 받았는데 다시 요번에 뚫으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면 얘는 비극에서 건진 내 주식. 예. 그래서 이거 비슷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알죠? 예. 비극에서 건진 내 주식. 그거 올라가더니 좀 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뚫어내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오택을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 물론 테마도 이제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가능해져요. 그러고 캐리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면 이걸 뚫어내면 다시 이 어느 정도 이 박스권 보이시죠? 예. 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도 만 원도 뚫겠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뚫을 수도 있어요. 예. 진짜요? 왜? 잘만 하면 뚫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떨어 그럼 뭐만 대비하면 되냐? 손절 라인 거버려요. 예. 손절 라인 얼마? 손절 라인이요?
얼마에 급가요, 우리? 그래요. 손절라인, 우리 6,900원에 급시다. 종가로. 아. 그래서 6,900원 깨면, 네. 뭐예요? 뭐예요? 던져요? 그죠? 던진데, 어떻게 던져요? 사정 없이 다 던지는 게 아니라, 사정 없이 던져요? 절반만 던져요. 네. 아시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잘해서 이거 뚫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권 뚫는 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경산한 거죠. 그래. 네. 이해되셨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존경스럽잖아요. 그러세요. 아유, 말도 이쁘게 하셔라. 좋아요. 그 다음, 호남 석유라고 호남, 그러셨죠? 네. 예, 호남 석유. 매수가가 248,000원, 25만 원 정도 되시네요. 네네. 네. 호남 석유 매수가 여기에요. 예. 예. 근데, 지금 호남 석유 이거 홀딩으로 가져보시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나는 원래는 40%였는데 던졌어요. 20%로. 그래요? 그래서 20% 가져가 보려고 그래요. 가져가 보려고 그러세요? 네. 일단은, 지금 석유화학업종은 솔직히 이제는 가져가 보셔도 돼요. 예. 네. 이해 되세요? 이제는 가보셔. 바닥을 조금 다지는 것 같아서. 이거 차트로 바닥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석유화학업종들 많이 헷갈려하고 계신데, 특히 화학업종에 보면 순수화학업체하고 약간 비순수화학업체 있는 거 네. 모르시죠? 이게 순수화학이라며요, 호남석유. 오, 아세요? 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LG화학 같은 건 우리가 비순수라고 그러죠? 왜요? 네, 네. 그 회사는, 예, 뭐, IT 쪽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2차전지. 네, 뭐 그래서 비순수라 그러고 여기는 순수라 그러는데 순수화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되게 순수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가 들어와도 더 잘 흐려지겠죠. 흙탕이 들어와도 흙탕물이 금방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값에 대해서 아니면 석유 수요가 우리가 화학 수요가 줄면은 직격탄을 맞아요. 근데 지금 석유화학의 수요가 어때요? 안 좋죠? 예, 그럼. 근데 이제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안 가질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석유화학 업체들 갖고 계신 분들 똑똑히 들어두십시오. 바로 포인트가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석유화학 업체의 구조. 이게 비용이 왜 석유값이 떨어지면 좋고 또 올라가면 뭐 때문에 좋고 이거 그때 설명드렸죠. 보셨죠? 저번 주에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저번 주에 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석유화학 업종의 수요가 더 이상 안 따라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면요. 예. 네. 만약에 이런 가격이다, 이런 가격에 사셨다, 그럼 제가, 이거 더 가져가 보시죠. 이 말 못 하겠어요. 솔직히. 예. 근데, 가져가 보시니까 너무 막 긍정적으로만 말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잖아요. 그죠, 매수가.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영리하게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상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좀 올라왔을 때 우리. 단 26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26만원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 전 한 27만원에 팔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랬어요? 네. 단 26만원만 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7만원에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예,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 스페이스입니다. 예, 바이오 스페이스. 바이오 스페이스 6,640원이에요. 네. 6,890원. 예, 수익이죠? 근데 잘 보세요. 네. 어때요?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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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때요?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저점이 어때요? 높아져요. 고점이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왜 낮아져요? 나 그전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 고점이 어때요? 높아지죠? 예, 예. 그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21선이 돌아 지지받으면 뭐예요? 네. 팍 뜨겠죠?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아직은 얘가 여기서 지금 더 꼬꾸라질지 안 꼬꾸라질지 모르죠? 예. 현재까지 모습은 괜찮죠? 예. 그럼 이건 홀딩이에요, 아니에요? 홀딩이요. 아직은 홀딩이죠? 네. 그럼 얼마 끊어지면 팔면 돼요? 글쎄, 모르겠어요. 요거 깨는지 안 깨는지 한 6,100원 깬다? 그럼 그때 팔아버리면 되죠. 아니면 6,200원 깬다? 팔아버리면 돼요. 감사드려요. 6,200원 정도 깨는 거 보면 팔아버리세요. 그럼 얘는 뭐야? 나오는가 싶더니, 에이, 그 넌 역시 약한 애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그때 던져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쉽게 올라가요. 해야 된다. 네. 예, 어려울수록 쉽게 하세요. 네.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들었던 거 그런 것들 올라온다고 네. 욕심내지 말고 빠진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네, 성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100점짜리 투자자였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
여러분들의 일요일 저녁을 마무리해주는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